지금 치안상 그래서 줘야 직업도 무슨 문장도 줄 거지 사탕 비용 찍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왔다 갑니다 그냥 왔다 갑니다 그렇게 죄송하다 근데 갑자기 그 이렇게 가게 기능을 좀 많이 지금 상실하고 있긴 해서 지금 코로나가 워낙 그래서 또 열어놓고 막 그러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잘 하시고 얼굴이 부은 거 같고 지금 부었을 수도 있어요 눈이 빠디 좋아져가지고 안 주는 거고 그래서 좀 너무나도 많은 거고 피곤하면 눈이 빠디 좋아져가지고 안 주는 했는데도 안 되죠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고 근데 지금 저녁 시간에 기온이 또 떨어졌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커피를 이제 이렇게 내렸는데 뜨거운 거 따뜻한 거 내리는데 금방 냉커피가 된다는 거예요 얼음 넣지 않았는데 근데 기온이 지금 좀 차가지고 커피가 너무 빨리 식더라고 커피 빨리 식어 그러니까 지금 공기가 되게 차다는 거죠 차가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좋아서 하는 일들이고 또 그래서 많이 더 괜찮아요 많이 부어 보여요? 오늘 조명을 좀 바꿨는데 그 조명을 좀 이뻐 보이려고 바꿨는데 이렇게 이것도 하고 드러질까봐 이게 이제 팔자주름 같은 게 사실 조명이 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공연할 때도 옆에 사이드에서도 이렇게 쏙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그늘이잖아 오늘 역발이 오빠네 그 영상 봐봐봐 이렇게 쉬익 그늘이잖아 옆에서 와서 언니손으로 내려오는 거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런 것도 좀 아니까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대처해서 제가 해보는 건데 지금 더 이뻐 보이려고 지금 키고 이제 전구도 원래 옐로우빛이 살짝 도는 그런 거였는데요 지금 백색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부어 보인다고 하면 어째 지금 살짝 눈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살짝 뭐 그런가 모르겠어요 좀 그런 것까지 이제 신경 쓰고 있어요. 책임자! 이거 듣고 싶죠. 지금 어제 하루가 이렇게 길어요. 하루 안 갔는데. 문자를 막 하시니까 제가 알죠. 그 다는 아니시겠습니다만, 너무 기다려주시고, 기다리다가 이제 안 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이 이제 막 그렇대 마음이 아무튼 감사 알잖아요 감사한 게 그렇잖아요 믿을 수 없는 게 감사를 주잖아요 이제 할란가 이제 한다는 얘기도 안 한다는 얘기도 없었으니까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였는데 안 할래나 보다 이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이 든다는 거 너무 기다려주다가 기다리는 사람이 갑자기 약속 펑크된 것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행복하고 감사해집니다. 실제로 그런 건 진짜 잘 느끼진 않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 느끼진 않지만, 그렇다고. 오실 분은 다 온 것 같습니다. 지킴이 분들, 불쏘시개 하시는 분들, 활발히 태울 준비를 하시는 분들, 한 100명이 다 포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많이 얘기하고, 그러고 계시는 분들 제가 다 봤어요. 이런 근데 되게 좋은 소식이에요. 옛날에 저 남아로도 갔는데 남원 살 때는 그 10살 미만은 8살 전으로 오빠랑 남아로 갔는데 근데 그때부터 살림 그 보호 차원에서 나무하고 이런 금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걸리면 안 되니까 불은 떼야 되고 걸리면 안 되고 16살 돈은 없고 막 그러니까 이제 해가 좀 그리고 이제 뉴욕으로 넘어갈 때쯤에서 나무를 하고 다니게 됐어요. 근데 요즘 건너가지고 오빠랑 나무하고 다니고 했어요. 근데 이제 불쏘시개는 항상 가리나무, 소나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그런 거 불쏘시개 확 하면 잘 있잖아요. 그래서 가리나무는 불쏘시개 용도로 쓰고 솔방울이나 조금 이제 잔가지들 이런 거 해온 거는 오빠한테 나한테 엄마한테 이렇게 하고 나무하고 다니고 이런 것도 있어요. 불쏘시개는 항상 그렇게 가리나무, 소나무 쓰러지면 가리나무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불을 지피기 전에 그 역할의 그 가리나무도 의미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희생이라기보다 그 역할을 해주시는 담당자분들 배경에 계시다는 거 든든한 느낌이세요. 작은 도시에도 이렇게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든든하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좋아요가 너무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40개나 좋아요 엄지척이 모자라가지고 척하셔야지, 척은 하셔야지. 없는 척은 하셔야지. 40개나 부족하고 30개, 30개 부족하고 30개. 화나죠. 그래요. 일빠하고 싶다고 아까 그첫글 쓰신 유한영 선생님 첫글 쓰시면서 봤어. 못 빠하고 싶은데 일빠 돼버렸더라고 아까 보니까. 유한영 선생님 나도는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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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빠가 정동우 선생님 빼고 빼고 나그네님 빼고 빼고 장백우님 사빠 동행님 또 한빠를 봐봐. 유한영 이렇게 두 개, 세개 쓰신 분 빼고요. 하나, 둘, 셋, 장백우님 빼고 동행님 또 오빠다. 동행님 맨날 오빠 무슨 자리 맡아 놓으셨어요? 이게 하려고 한게 아닌데 계속 얻어 걸리신다 지금. 동행님 또 오빠. 동행님 오빠. 오빠는 오늘 동행님이네. 이게 동행님이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세고 계셨나 보다. 그럼 이렇게 쓰셨나. 와 오빠다. 이렇게 두번 하는 거 제가 빼는 거 아니까 계산법을 아셔가지고 동행님 또 오빠 되셨다. 글을 많이 쓰신 건 제가 지금 못 봐요. 이따가 지금 허락하면 볼게요. 창해진 이제 보면 문희계사님 출근하셨나요? 저 지난번에 저 들어갈 때 새벽 1시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저 들어가는 거 불 끄는 거 이렇게 서서 이렇게 봐주시는 거 봤다? 눈 막 비둘기처럼 내리고 눈 오던 막 그냥 눈이 와서 전봇대가 이렇게 가로등 밑에 그게 이렇게 막 날리는 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서있다가 서성거렸는데 그 문희계사님 보고 있는 거 같더라. 들어가냐, 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좀 가볍고 낙도하다 그냥 늦은 시간이라서 그냥 가.